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충구석. 날짜는 5월 1일, 근데 방송은 4월 30일 방송입니다. 벌써 5월이요. 내일 이제 반팔 입고 다닐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벌써 반팔이보다 안 추워요. 이제 5월 7일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원내대표가 선거가 끝나면 이제 8월이면 당대표 선거가 있죠.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고요. 당대표 임기는 정상적으로 보면 2년이죠. 근데 지금 뭐 원내대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내대표 문제도 앞으로 180석의 매머드급 집권 여당을 이끌어 나갈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하죠. 저는 이번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그리고 초선이 83명이고 재선까지 하면 9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지금 현재 초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새로운 국회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누가 되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을 초선부터 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중진급들, 좋은 뭐 인기 있는 그 상임위 뭐 기재부나 그다음에 국토부 경쟁력이 엄청나게 셌었죠. 때로 뭐 예결이나 뭐 특별 그 상임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배정을 초선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왜 초선들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초선들이 먼저 상임위를 선택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재선, 삼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임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강화되죠. 여태까지 보면 뭐 재선, 4선, 5선 최다선들이 좋은 상임위를 가고, 뭐 초선들은 갈데 없어서 밀려서 뭐, 막, 원치 않는, 전문성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 갔는데, 그게 바로 김태년, 후보의 공약이죠. 저희가 김태년 후보의 공약이 왜 그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알 거, 양경숙 얘기는 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상임위 배정은, 김태년 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바로 초선부터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상임위에 배분 권한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 상임위 위원장 18개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2개의 상임위를 갖고 오게 되죠. 법사위를 갖고 와야 되는데, 법사위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양보한다. 법사위를 양보하는 이유는 어차피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도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태워갖고 법사위에서 발목 잡기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례대로 법사위를 넘겨줘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2개의 상임위인데 법사위는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가져간 적이 있다. 그 당시에 권난동 법사위원장이 가져간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갖고 올수 있는 법사위냐, 원내대표냐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 예결위는 특별위예요. 18개 상임위 플러스 예결위, 그런 특별위원회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좀 국민에게는 낮은 자세로 하지만 국회에서만큼은 정말 그 자유한국당에게 들어오라는, 물론 사인을 줘야겠죠.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우리가 들어가 봐야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국회 등원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쭉쭉쭉 일을 해나가는 국회를 보여주는 게 바로
현재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미래통합당과 국회에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속도가 중요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쪽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고 딱안 오면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그랬던 법안들 딱딱딱딱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병석이랑 김진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을 했었고, 본인이 국회의장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경선을 하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경선을 하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박병석과 김진표가 붙으면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병석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진표는 아니에요. 박병석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김진표는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은 조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대표는 제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한번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전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를 한번더 맡아서 대선까지 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반발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대승을 안겨준 당대표가 저는 이해찬 대표가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당원 당규에 당대표를 연임하거나 금지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6월 1일 날 국회가 개원되면 당대표 한번더 해달라고 나중에 요청을 하거나 8월 달 되면 추대하면 돼요. 근데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은 할 마음이 없는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180명이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하고 추대를 모두가 할 경우에는 뭐 이해찬 대표님이 굳이 어떤 뭐반뭐안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뭐 여기저기서 또 이해찬 뭐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또 반대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대표가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한번더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번더 했으면 좋겠지만 좀 이해찬 대표 건강 문제도 있고 좀 당분간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제가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지금 굉장히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은 당대표로 맞는 게 맞냐, 나오는 게 맞냐 안 나오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내 기반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장단점이 있겠죠. 당대표에 안 나올 경우에는 180석의 당대표로서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어떤 상대방들의 민주당 안에서 또 대권 후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에서 뭐 화살을 맞을 일이 없이 바로 대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뭐 이거요, 이런 애들을 왜 차단을 안 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평범한 대권 후보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당대표를 도전해서 힘든 일도 겪고, 180석의 어떤,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이낙연이, 국무총리도 잘하지만, 당의 리더로서, 제 일도 잘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인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망고풍파를 겪고 이겨내서 대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1년 전에 당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8개월짜리 당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당대표 8월 달에 해도 내년 3월까지 대선이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8개월짜리 당대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세 번째 안이 뭐냐? 이낙연 총리가 내년 3월까지 당대표를 훌륭하게 이끌고 그다음에 이해찬 당대표가 나머지 1년 대선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 같아요. 내년 3월까지 이낙연 총리가 거대 여당의 당대표를 이끌고, 그 다음에 1년 남은 대선 기간을 이해찬 대표가 대선을 이끌기 위해서 1년만 딱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선거는 정말 이해찬이 나서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낙연 총리가 무조건 맡아라. 무조건 당대표 의원에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3월에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나오시면 이해찬 당대표가 대선까지 맡는 1년짜리 당대표를 딱 완벽하게 수행하면 다시 정권 재창출 하시고 그때 선거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 대한민국에게 줄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을 줄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 3월까지는 푹 쉬시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이따가 이해찬 대표님이 내년 3월부터 다시 당대표를 맡으셔갖고, 대선까지 지휘하시고, 안정적으로 정권 연장을 이룬 다음에 은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은 참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 계획이 있다.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